위해선 그런 거야. 뭐가요? 아, 둘이 쌍둥이인 줄 몰랐지.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게. 근데 우리 혜빈이가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 애 둘이 너무 예쁘고 잘생겼더라. 참하게 생겼더라. 저뻑이랑 진짜 동네방에서 잘 왔으니까. 야, 잘 됐어. 그냥 중학생이 벌써부터 남자친구야. 아니, 하이스도 있는 거지 왜 그래요? 아이, 안 돼. 뭐가 안 돼? 아니, 얘가 하는 게 건강한 거지. 아유, 아직은 아니죠. 뭐가 아직은이야. 아유, 이제 초등학생 애인데 무슨. 근데 이게 뭐냐, 혓가락지? 응? 고양이 세수하냐? 아유, 아. 편하게 쏘. 지금 이제 아직은 어리잖아요. 좀 이제 좀 만류하는 편이죠, 지금. 야, 니네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진짜? 니네 왜 이러는 거야? 옳지 않아. 어? 혜빈이, 여러 사람 만나는 걸 응원해요. 옳지 않아. 둘 다 진짜 만만치 않다. 아니, 삼촌. 아니, 건강한 걸 만난다는데 무슨 문제가 돼요? 근데 그 좋은데. 사회가 너무 험하고 문제 보세요. 얼마나. 그럼. 응? 아까 봤잖아. 걔네들 얼마나 예쁘고 착하게 생겼어요. 우리 혜빈이 사람 보는 눈이 있잖아. 얘를 믿어야지. 근데요, 혜빈이는 얘가 얼마나 금사빠인지 내가 여태까지 아는 남자만 해도 한 20명은 넘었어요. 뭐야, 또. 무슨 20명? 그러다 엊그저께 뭐 워너원에 며칠 전에 또 뭐 과외 선생에 좀 잘생기고 하면 금방 사랑에 빠지니까 아주. 누나, 얘가 여태까지 호감 같은 남자들이 한 트럭은 될 거야, 한 트럭. 아니, 삼촌은 그 트럭 사주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한 트럭이 무슨 애한테 가당치냐, 안 맞나? 아,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두 사람 만나면 저럴 줄 알았어. 막상 막 그러니까. 그럼 저도 한 트럭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형은 너는 가만히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네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혜빈이 얘기하는데 왜 네가 들어서 그래? 잘못 듣게 들었는데.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아니야, 형, 그거 잘한 거야. 그래서 얘 남자 안 만나야 돼. 헐. 아직 공부하고 나중에 좀 커서. 아니, 연애를 하면 공부를 못 한다고 누가 그래요? 아니, 삼촌은 첫사랑하고 결혼한 거예요? 아니, 거기서 그 얘기를 하세요. 아유, 첫사랑. 아니, 그것도 여러 사람 만나는 것도 좋죠.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나이가 먹어서 그렇게 해서 만나야지.